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792년 청나라 건륭 황제가 영국 조지 3세 국왕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너희 국가의 국왕은 멀리서도 우리 청나라 명성을 흠모하여 가르침을 받아 대청제국에 동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여 먼 길을 항해까지 하여 왔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하여침은 너희 나라 국왕의 공손한 성의를 감안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사신을 데리고 짐을 접견하게 해 주었다. 또한 연회를 베풀고 선물도 하사했다. 그리고 이미 치교도 내렸다. 그리고 너희 나라 국왕에게 진귀한 물건도 보냈다. 이를 통해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어제 그대 사신은 그대 나라와 무역의 일을 대신 등을 통하여 짐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제도를 바꾸는 일이니 허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여 지금까지 서양 각국과 너희 나라의 상인들이 우리 천조국에 와서 무역을 할 때는 모두 아우먼, 그러니까 지금의 마카오에서 교역을 했다. 하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하여 우리 천조국은 물산이 풍부하여 없는 것이 없다. 원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우리에게 없는 것을 외국에 있는 것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천조에서 생산되는 차나 도자기 비단은 서양 각국과 그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아우먼에서 양행을 개설하여 그대들이 일상으로 필요한 물건을 얻어가서 그 덕을 볼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런데 그대 나라 사신은 정해진 범위 이외에 많은 것을 요구를 했다. 하여 우리 천조국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방의 오랑캐들은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 천조국은 망국을 이끌고 있으니 같은 기준으로 대해주어야 한다. 즉 광동에서 무역을 하는 자는 영국 한 나라만이 아니다. 만일 영국에게 허용을 하면 다른 나라들도 속속 본받아서 요구하게 될 것이니 처리하기 아주 힘들어진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없도다. 그러니 그대 나라는 멀리 궁백진 곳에 있고 우리 천조국 체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상세히 알려주게 했고 그 말을 나라로 돌아가서 전하게 했다. 그러나 사신 등이 귀국을 한후 분명하게 전하지 못할 수 있어 요청한 내용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어서 알려주고자 하노라. 그러니 그대 사신이 한 말에 따르면 그대 나라 화물선이 장래 절강과 영파, 주산, 천진, 광동 지방에 정박을 하여 무역을 하는 것을 요구했다. 하여 지금까지 서양 각국은 우리 천조국의 지방에 와서 무역을 할때 모두 아우먼에서 했다. 거기에 양행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화물을 받고 보낸다. 이는 유래가 아주 오래되었다. 따라서 그대 나라도 여러 해 동안 이를 준수해 왔으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리고 절강, 영파, 지게천 등의 항구에는 모두 양행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화물을 사고 팔 수가 없다. 하물며 거기에는 통사, 즉 통역도 없다. 그대 나라의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 가지로 아주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광동 아우먼에서 예전처럼 교역을 하는 이외에 그대 사신이 간청한 절강과 영파, 주산 및 지게천진에서 선박을 정박시키고 무역을 하는 것은 모두 불가하다. 그리고 그대 사신이 하는 말에 따르면 그대 나라 상인이 우리 천조국의 경성에 점포를 설립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는 화물을 보관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러시아 선례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더욱 불가하다. 경성은 만방공국의 곳으로 체제가 삼엄하고 법령이 아주 엄숙하다. 하여 외국인 등이 경성에 가게를 열어 물건을 파고 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여 그대 나라는 지금까지 아우먼에서 거래를 했다. 아우먼은 바다에서 비교적 가깝고 또한 서양 각국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왕래가
아주 편리하다. 만일 경성에 점포를 두고 물건을 판다면 그대 나라는 경성의 서북지방에 있어 거리가 아주 멀다. 따라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더욱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러시아인이 경성에 관을 열고 무역을 했다. 그것은 이전 일이다. 단지 잠시 집을 주고 거주하게 했던 것이다. 그 후에 카흐타 국경지역이 설립이 된 후에 러시아는 카흐타에서 거래를 한다. 따라서 지금은 경성에서 거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미 수십 년도 지난 일이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는 카흐타에서 국경무역을 한다. 이는 그대 나라가 아우만에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 그대 나라는 이미 아우만의 양행과 화물을 거래를 하면서 왜 추가로 다른 곳에 점포를 열려고 한단 말인가? 그러니 우리 천조국은 국경선이 아주 엄격하다. 따라서 외국인이 조금만큼이라도 국경을 넘어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 나라가 경성에서 점포를 여는 일은 반드시 불가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그대 사신이 하는 말에 따르면 주산 지방의 작은 섬을 요구했다. 그리고 상인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화물을 보관하고 받는 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그대 나라에서 주산의 섬에 거주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화물을 보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 주산에는 양행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통역사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 나라 선박이 그곳에 정박하지 않고 이곳 섬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쓸모없는 일임을 알아라. 따라서 우리 천조국은 한 채 땅도 모두 지적에 넣어서 관리를 하며 강역이 아주 삼엄하다. 이는 섬 모래사장도 반드시 경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각각 기소시킨다. 하물며 외국 오랑캐 중에서도 중화를 흠모하여 화물을 거래하는 자는 영국 한 나라만이 아니다. 만일 다른 나라들이 속속 본받아 거래를 할 곳을 달라고 하면 어찌 모두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우리 천조국에는 그런 체제가 없다는 걸 알아라. 따라서 이 일은 허가하기 아주 곤란하다. 또한 사신의 말에 따르면 광동의 북은 작은 지방을 정해서 그대 나라의 상인들이 거주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출입에 편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양 각국의 외국 상인은 아우만에 거주하며 무역을 했으며 경계를 획정했고 그 선을 넘어올 수 없었다. 따라서 양행으로 가서 화물을 거래하는 외국 상인은 도시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리고 이는 원래 백성과 외국인의 다툼을 막고 천국과 외국을 서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여 지금 부근의 도시 지방을 원하고 한 곳에 그대 나라 상인이 거주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미 서양의 외국 상인들이 역대 이래 아우만에서 거래한 정해진 법도가 아니다. 하물며 서양에는 여러 나라가 있다. 또한 요즘 광동에서 여러 해 동안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많이 얻다 보니 오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 어찌 일일이 땅을 나누어 거주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여 외국 상인의 출입 왕래에 대하여 모두 지방관리가 양행의 상인을 이끌고 수시로 살핀다. 만일 이런 제한이 없다면 내지의 백성들과 그대 나라의 외국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보살피려는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하여 이런 사리를 고려하여 마땅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아우만에서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상인이 광동에서 아우만에서 도착한 후 내하를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 이는 화물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이는 외국 상인과의 무역 왕래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해진 법도이다. 하여 이것은 다른 서양 각국들과 모두 같다. 이러한 때 그대 나라 선박이 비교적 많아 징수하는 세금도 많다고 하여 그대 나라에 대하여 세금을 혼자 감소시켜주는 것도 공평한 세금 징수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후 그대 나라 상인이 아우만에서 거래를 한다면
여전히 원래대로 처리하여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 나라 선박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대하여 오래가는 징수 규칙이 원래 있다. 하여 지금 다른 항구의 양행을 두고 거래하는 것은 아니되니 마땅히 오래간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명령은 필요가 없다. 또한 그대 나라에서 믿는 천주교에 대하여 원래 서양 각국이 신봉하는 종교는 천조가 개창된 이래 성명한 제왕들이 가르침을 내리고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조의 인민이 모두 따르고 이설에 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성에서 일을 하는 서양인들이 성당에 거주하지만 역시 우리 청국민과 결탁을 하여 함부로 성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화의의 구분은 아주 엄하다. 따라서 그대 나라 사신의 뜻은 외국인이 성교를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더더구나 불가하다. 이상의 몇 가지를 얘기한 것은 그대 사신이 헛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그대 국왕이 대청국의 체제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니 일부러 망령된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여 침은 공물을 바치러 오는 여러 나라의 성심성의껏 중화를 흠모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보살펴주고 있으며 품어주고 있다. 만일 간절히 요구하는 바가 있고 체제와 관련이 없다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있다. 하물며 너희 국왕은 멀리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왔고 성의 있게 공물을 바쳤다. 그래서 짐은 더욱 후하게 하사품을 내린다. 다른 나라보다는 배로 내렸다. 하니 지금 그대 사신이 얘기한 각 사항은 우리 천주국의 체제와 관련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대의 나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아 행하기 아주 어려운 것이다. 이에 분명하게 말을 하고자 하니 그대 국왕은 짐의 뜻을 잘 헤아려 주고 영원히 따라주고 함께 태평의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만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대 국왕이 혹은 그대 신하의 말을 잘못 들어 함부로 외국 상인을 절강이나 천진 등으로 보내어 상륙한 후 교역을 요청한다면 우리 천조국의 법제는 아주 삼엄하다. 이는 각 지방을 지키는 수비 장수들은 법과 명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 그대 나라 선박이 그곳에 도착하더라도 그곳의 문무 관리들이 정박하고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바로 바다로 내쫓을 것이다. 따라서 너희 나라 상인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나중에 화를 당하고 나서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반드시 따르고 어기지 말라. 이에 다시 한번 말하노라라고 회신의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륭 황제의 호기에 넘치는 서신은 그 후 40여 년 후 1840년 아펜 전장으로 청나라는 영국군에 패전한 이후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배상금으로 홍콩섬의 하량과 5개 항구를 개항해야 했고 청나라 수출입 관세에 대한 협의권을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나라는 이후 후먼 조약으로 치외법권과 관세 자주권 포기와 최혜국 대우조항 승인 등의 굴욕적인 강요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여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일방적으로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고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미국 등 열강 세력들에게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불평등한 조약 체제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